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네. 우리가 이제 수학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, 네. 사실 차분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뭐 100년 인생에 100년 동안 풀면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고 어려워한다기보다 두려워하는 겁니다. 애들이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야 수학 잘해야 돼 이러면 네. 시작하기 전초전부터 힘들뿐더러 그렇죠. 우리가 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아예 뒤로 나자빠지는 경향이 생기잖아요. 네. 우리가 이걸 심리적으로 보자면 예기 불안이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한 번 시험 못 보고 두 번 실패해버리면 네. 세 번째 가서는 수학의 숫자만 봐도 벌써 두려움이 덜덜덜 떨리고 마치 우리가 조기에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멘붕이 온다 그러죠. 네. 그래서 왜 남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. 네. 빙글빙글 아~ 네, 이제 이렇게 네네. 이런 게 사실 네. 맞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게 되는데 사실 조기에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만들어낸 생각보다 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. 아~ 그렇군요.